어우, 형님. 진짜. 오늘 요차 보고, 이게 제가 수능 봤을 때, 그 수학 21번 푸는 느낌이더라고요. 왜? 어떻게 풀지? 이거? 네. 어렵지 않아, 준수야. 아, 그래요? 우리 2차 올렸을 때, 네. 안 팔린 차 있었나? 한 번도 없어요. 거의 다 팔렸지. 네. 근데 얘가 지금 시세보다 얼마 갔어니? 얘가 지금 7, 800선 한단 말이야. 아, 그죠, 그죠. 근데 오늘 앞자리 500만 원대로 갖고 왔어. 오. 사실 우리나라 준대형급 SUV 중에 4륜에다가 연식도 괜찮은데 500만 원대 차 있을까? 없죠. 없어. 그럼 뭐야? 왜 싼데? 여러분들 사고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렉스턴 풀었을 때 재근이랑 우리 사고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잖아. 네. 인사이드 패널 판금까지는 어떻다? 괜찮다. 렉스턴 W 노블레스 등급 500만 원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계시죠? 자, 준비한 모델은 렉스턴 W고요.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2013년 7월 등록, 주행거리가 14만 킬로입니다. 자, 오일류에서는 누유 없고요. 사고 이력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앞쪽에 교환이 좀 들어가죠. 그리고 도어 쪽, 그리고 판금은 인사이드 패널 판금. 그러니까는 사고가 이렇게 봤더니 왼쪽 부위로 이렇게 좀 났던 것 같아. 그래서 요문 위쪽에도 판금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렉스턴 W 2.04륜 노블레스 등급이에요. 그래서 금액을 얼마까지 뺏어왔냐면 590이에요, 590. 사실, 냉정하게 이 렉스턴 W, 사실 차 정말 좋은, 아니, 4륜 SUV란 말이에요. 590에 가져갈 수 있는 차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완무에 한 750, 800으로 갈 거야. 이러시는 분들도 좋고요. 아니야. 그래도 이 사고 있지만 가격 저렴하면 한번 차 볼까?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사실 이 주세 다시 한번 봤더니 산타페, 소렌토 얘네들이 지금 2연식 2km 쓰잖아. 1,000만 원이 다 넘더라고. 두배 가격인데 이 쌍용의 렉스턴은 어때? 자존심 아니야? 그죠. SUV에 약간. SUV에 그냥 간판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가격은 590에 가지고 왔고요. 등급 자체도 노블레스입니다. 위쪽에 선루프 올려놨고 메모리 시트도 있던데, 그지? 맞아요. 메모리 있고. 옵션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렉스턴. 자, 전면 먼저 보여드릴게요. 뭐 사실 공간적인 부분도 좋고, 사실 이 차가 500만 원대 가져가기에는 난 만족도는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얘가 뭐 지금 현재 시세가 2천, 3천만 원대에 조금씩 연식 좀 SUV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고 있는 것들 막 적극 추천은 못 드렸을 것 같은데, 사실 좀 감가가 어느 정도 될 부분대로 됐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 자, 헤드램프도 깔끔하고. 렉스턴 조금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그지? 등급이 노블레스여서 그런지 몰라도 앞쪽에 이렇게 크롬 몰딩에도 레터링도 올라가져 있고, 휠도 크롬 휠, 타이어 잔여량은 약한 40, 50% 정도 남아있고요. 사이드 스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올라가져 있고, 이쪽에 선루프까지. 괜찮다. 실내 블랙 인테리어, 그지? 혹시라도 이게 색상이 좀 달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바둑이처럼. 근데 거의, 원색 그대로다, 그지? 조금만 살짝, 요 휀다가 살짝, 그지? 요판만 좀 뒤쪽에 열선 시트 있네요. 열선 시트 있고, 2열 공간도 깔끔하고, 폴딩. 그리고 얘가 또,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대4 폴딩이 되고, 뒤쪽으로도 이렇게까지. 누일 수 있다. 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쪽도 타이어는 괜찮네요. 3, 40% 정도 남아있고, 휠도 깔끔하다, 그지? 뒤쪽에 이제 이렇게, 여기에. 자, 트렁크 이렇게 보여주시면, 아래쪽에 여기 친인승 모델이죠. 친인승. 이렇게 시트 숨어 있고요. 앞쪽에는 수납 공간으로. 깔끔하게 돼 있어, 그죠? 수납 공간으로. 괜찮은 SUV 보셨던 분들,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쌍용. 진짜 뭐 범퍼 스타일도 좀 잘, 견인고리도 해놨네. 견인고리까지 해놨네. 그지? 자, 금액은 590입니다. 590만 원에 렉스턴 W를 준비했고요.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윈도우 버튼 있고요. 메모리 기능 1, 2, 3단 접이 부분 있습니다. 전동 시트.
2륜구동, 4륜구동 제어할 수 있는 버튼 올라가져 있고요. 왼쪽에는 볼륨 버튼들이 있고 블루투스 기능, 아래쪽에 크루즈 기능까지도 있고 현 주행 거리는 약 14만 킬로 유중에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선루프 있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다 기본 올라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비상등 VDC 기능, 전방 센서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고 경사로 밀링 방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비게이션은 지니 사용하고 있고 공조기 에어컨 버튼 기능들 양쪽으로 열선 시트 지원이 되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까지 보시면 되고, 자, 시운전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차가 좀 쏠리는 현상이 있는지 잡소리가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다른 SUV보다 좀 전고가 좀 더 높은 것 같아. 높아서 일단은 시야감 부분에서 좀 괜찮은 것 같고, 후드가 잘 보이니까 운전하기도 이렇게 내가 거리 측정하기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4륜구동 금액은 590. 그리고 쌍용차는 일단 요 미션 체인 소리가 많이 나거든. 이게 딱딱딱딱딱딱딱 소리 있잖아. 네. 고질병 같은 건데 얘는 그런 소리도 안 나는데. 저 이게 저는 이런 사고차들은 저는 약간 마인드가 그거예요. 이게 저희도 무조건 사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으니까 보시고 한번 시승해보시고 결정하셔도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 내 예상에는 이거 비대면으로 팔릴 것 같거든. 무조건 나갈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뭐 13년식의 요 키로수에다가 뭐 사실 요 정도 차라고 하면 가치가 얘가 1,000만 원 이상 가는 차거든 사실은. 왜냐면 산타페 소렌토가 그 정도 가격을 하니까. 최근에 나갔던 것들도 보면은 지금 렉선 W가 매물이 많지도 않고 가격이 생각보다 또 비싸. 맞아요. 또 웬만한 거 사려고 봤더니 뭐 한 700만 원, 800만 원 대도 키로수가 많거나 차 상태가 별로인 경우 또 많거든.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좀 검증된 모델로 추천드리고 있고요. 오늘 진짜 잡소음 하나도 없는데 요새? 차는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게 사고 차로 꼭 나쁘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저는 근데 지금 세컨카로 아반떼 N도 봤거든요. 그 한 바퀴 구른 거 살려고 돈 먹고 있었는데 팔렸어요. 진짜 다 먹었더라고요. 외판이 전손 차였는데. 아, 팔렸어요. 그래? 싸면 어떻다? 다 팔린다. 그지? 자, 렉선 W 시운전 했는데, 차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요 차도 제가 적극 추천 드려볼게요. 자, 오늘 준비한 렉선 W 금액 590입니다. 전액 카드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저희 수원에 도위치에 있습니다. 그 밖에 매물 홈페이지, 장기 렌트도 이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